대사를 표현하면 최소한 괴물은 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걸 것 같고 이게 주관으로 너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맹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좀 좁아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수시로 그걸 하고 있잖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강박관념처럼 그 좀 작용을 하는 거고 하고 같고 이번에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지난 1월에 끝난 썬댄스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화가 탱저윈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아이폰 그 5S로 다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영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 수 있던 마음만 있으면은 아이폰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 승부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항상 장기 승부에 집착하려고 그랬고 현재 지금 저도 뭐 한국 나이로 49살인데 저는 어떤 감독님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최동원 감독님 이런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저는 임권택 감독님만 부러워요. 저는 60, 70 이후를 위해서 이제 힘을 비축하고 배양하고 지금 뭐 이 쫄망한 패션학 때문에 비난을 받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60, 70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 저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역설적으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의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수위를 하면서 신호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신호를 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존하고 그다음 창작이 있는 거지 생존 없이 창작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평범하냐 비범하냐 그래서 비범하면 창작에 몰두하시고 평범하면 생활에 몰두하고 난 다음에 창작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인이 될 수 없어요. 글쎄요.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게 제일 왕도가 아닐까? 그리고 달리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아.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또 자기의 길이 생기는 거고 그 길에서 자기가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감독으로 받은 돈을 개런티로 내가 월세를 내는구나, 차비를 내는구나, 빵을 사 먹고 먹고 사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감독이란 직업이 신성해졌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때는 창작, 그러니까 표현의 욕망, 사람과 소통하는 욕망, 세상을 변화시키는 욕망 이런 정말 순수한 욕망이었는데 아, 이 과정에 돈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그걸로 먹고 살고 내 노동 재생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다음 영화를 잘 만들고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진 지점이 직업감독으로서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떨어뜨려 놓지 않고 생각할 때 자부심도 생기고 혹은 자존심의 상처도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누군가 내가 평소에 고민하던 그 난삽한 고민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주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근데 그걸 소설 속에서 발견하거나 혹은 단편소설 속에서 발견하거나 웹툰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그 외국 영화들을 볼 때 절대로 그 감독이 느껴지는 것은 그 시나리오를 그 감독이 써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감독들이 정말 자주 그 연출의 기회를 갖고 너무 부럽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 템포면 몇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열 작품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감독들은 정말 은퇴의 순간을 모르면서 계속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유일한 대화 방법인데 너무 소중한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은 네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프로덕션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프리 프로덕션에서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찍지 않으면 좀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기보다는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때 한 번밖에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감독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찍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은 스텝을 만나면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최선인가요? 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하여튼 그 상태에서 저의 능력치 안에서 고민 끝에 나온 딱 한 수만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나 내가 하고 있는 영화가 과연 내가 왜 하고자 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영화인지 시나리오인지 이게 항상 고민이 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이 시나리오와 이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의 강도, 열정이 점점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없어지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제작사가 없어.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유리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사들이 있잖아. PD들이 있고 그리고 전에 작품을 제작해본 사람들이 있고 연출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아니라는 거지. 그런 회사가 없고 그 대부분 극장용을 만드는 회사들은 TV 시리즈 확장용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뽀로로의 확장으로 극장을 만들 그런 식이야. 오리지널로 이렇게 연출자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회사를 제작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사도 만들고 그 연출도 뭐 시나리오도 작가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배워서 잘 쓰는 사람 돼야 돼. 너무 힘든 거지. 시스템도 자기가 다 꾸려서 가야 되니까. 요리스 이벤스가 그 필립스 홍보 영상을 찍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노동자들의 착취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게 이미지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최대한 갈고 모아야죠. 우리가 그런 내가 고민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기술이고 무기인 거니까 세상에서 꿈을 꾸기 가장 좋은 게 저는 영화 같아요. 내가 만들든 만들지 않든 그런 꿈들을 계속 안고 살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한 영화들을 만나는 것들이 나한테 또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남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남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한없이 기가 죽으면 한없이 기가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없이 들뜨면 한없이 들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 들떠서 망가지신 분들도 있고 너무 기가 죽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발을 디디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파수꾼이 운 좋게 잘 됐지만 그것 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막 너무 그 들뜨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최대한 붙잡고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려 노력했고 그리고 설사 그게 잘 안 됐어도 그거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고 제가 그 다음 단계 나가려고 똑같이 나아갔을 것 같아요.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운의 영역이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간섭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얘기하는 거라고나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편하고 나는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건 맞는 건데 감독이 결정을 해서 따라와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놓고 그 의견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감독이 결정하는 지금 그런 제작자나 투자자에서의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부딪힘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상처로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자꾸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신인 촬영감독들, 뭐 경험이 많지 않은 촬영감독들이랑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촬영감독이 무서워서, 이제 무서운 남자가 무서워요. 저는 사실 남자 욕할 때 너무 무섭고 인상 쓸 때 그런 게 무섭고, 이제 촬영장에서 뭐 고함치고 이러는 게 사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감독이 왜 욕을 하게 되냐면은 힘들잖아. 자신이 제일 힘든다고 생각해. 감독도 힘들고 연출 막내도 힘들고 분장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개미한테는 개미보다 큰 바위가 힘들어. 예, 골리앗에서는 골리앗 큰 바위 힘들고. 그러니까 고통이나 힘겨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자의식이 곤조가 돼요. 저한테 소통이 더 중요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나 그런 것도 갖추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뭔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기술적인 지점보다 영화를 더 잘 이해하고 나랑 얼마나 잘 얘기가 잘 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 프로덕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평소에 나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실은 연출은 그들의 도움과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즐기나 봐요. 그리고 사람한테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텍스트에 배우를 맞추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로덕션 단계에서 항상 저는 텍스트를 배우한테 맞춰요. 얘기하다 보면 늘 너무 재밌는 캐릭터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조금 부족하면 다른 그의 경험을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좀 지겹게 얘기를 나눠본다거나. 예, 절대로 꼰대가 되진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배우랑 꼭 많은 얘기를 나눠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나는 꼭 옳다고 생각 안 해요. 배우랑 같이 꼭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너무 좋은 친구가 되고 이래야 어떤 꼭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우랑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 긴장하면서, 그리고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 재밌는 모습들을 얘기해 줄 때 배우가 많은 신뢰를 갖고. 그리고 감독님 말들 잘 들으세요. 작품들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감독들이랑 잘 안 싸워요. 잘 찍고 못 찍고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느냐. 촬영감독이 너무너무 잘 찍는다고 해도 영화가 살아있지 않고 배우의 느낌이 살아있지 않고 어떤 뭐 미술이 안 돼 있고 이러면 그거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특강을 가도 그렇고 어디 학교를 가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끝에 하는 얘기가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네.